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두 군데 대박 국수 가게에서 벌어들이는 하루 매출만 약 300만 원. 활력을 꽉 채운 아내의 미술 수업과 럭셔리 카페 운영, 안팎으로 돈을 긁어 모을 것 같은데 왜 피지만 타는 걸까요? 혹시 무리한 사업 확장?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늦도록 손님이 없는 어느 날, 손님 대신 가게 안을 채운 건 월세 압박에 짙은 그림자와 한숨뿐. 사실 그간 손님의 대부분은 미술 수업에 온 학부모들이었던 거죠. 하루아침에 성공한 사업가에서 어깨가 축 처진 채무자가 된 요한씨. 그때 요한씨 손님 왔어요. 손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태우야. 잘 계셨어요? 반갑다. 아이고, 요한씨와 아는 사람이었네요. 진짜 뭐 있어요? 뭐 마실래? 뭐? 저 아메리카노 하나. 아이스? 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갖다 줄게, 저기. 저기요 손님, 계산하셔야죠. 예. 사장도 돈을 내고 밥을 먹는 마당에 공짜 커피가 말이 됩니까? 이분들 월세도 내야 하는데 보는 사람이 더 속이 터질 지경. 카페는 언제 하신 거예요? 지금 8개월? 9개월? 9개월 됐어. 9개월? 아, 10개월 됐나 보다. 진짜 이쁜 거 같아. 동화마을이랑 또 왜 달라요? 동화마을하고 완전. 아, 국수 가게 단골이었군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왜? 너무 많이 먹었던 것 같아. 보통 한 3, 4번씩은 리필을 받았었거든요. 진짜 조금만 더 생각이 깊었더라면 그렇게 안 모았을 텐데. 근데 사장님이 한 번도 이렇게 인상 안 쓰시고, 아 많이 먹어 다음에 또 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먹고, 사장님이 이제 국수를 파셔서 수익금으로 장어회를 또 운영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또 장학생으로 선발이 됐고, 사장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제가 없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의 저한테는 멘토나 아니면 그 이상의 존재로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학회 운영? 이건 또 무슨 말이래요? 제가 자격증을 한번 취득하려면 2, 3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가정형편상 부모님께 이렇게 전부 다 달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던 찰나에 이제 장학생으로 추천해 주시고 제가 선발이 돼서 두 번 연속으로 받으니까 100만 원 사실 저한테 되게 컸었는데, 그보다 더 작은 금액이었더라도 사장님이랑 이제 그 장학회에서 보여주신 그분들의 정성이랑 노력이 제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가장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드디어 밝혀지는 대박 국수 가게의 정체. 사실 이곳은 국수를 팔아 번 수익금을 장학회에 기부하는 착한 가게였던 겁니다. 지난 5년간 대학생과 중고등학생 총 320명이 넘는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온 장학회. 요한 씨는 장학회 이사로 활동하며 그간 3억 원에 달하는 국수 가게 수익금을 기부한 거죠.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장학회 해가지고 좋은 저 수익금 가지고 좋은 일도 쓰고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이쪽으로 와야죠. 맛도 있는데 내가 내는 그 음식값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이 됐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선행하는 그런 거예요. 어떤 여기 오면은 국수를 먹기보다는 그런 마음을 나눠서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먹어요. 수익금을 기부하는 착한 식당. 국수 가게는 아버님이 1호점을 시작했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아 이거 정말 가치 있다, 이거 해볼 만하다 생각하고 수익금 전액을 노인 일거리 창출하고 장학금에 사용하고 있죠. 전액을요? 네. TVN, TVN 즐거움의 시작. TVN.